여러분은 10억이라는 큰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신민아, 박해일 주연의 영화 10억의 시사회에서 스타들이 이 질문에 답을 전했는데요. 10억이란 상금을 두고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영화 10억. 시사회 현장에서 그 답을 확인해 볼게요. 톱스타가 총출동한 가운데 영화 10억의 특별 시사회가 어제 저녁 용산의 한 극장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10억 출연 배우 고은아. 고은아는 타이트한 블랙 원피스로 섹시함을 과시했는데요. 곧이어 블랙 의상으로 컬러를 맞춰 입은 10억의 여배우 신민아, 정유미가 입장했습니다. 이날 시사회엔 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는데요. 전국 누나들의 로망인 유승호도 노메이크업의 평범한 또래 남학생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 영화 네,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영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억 화이팅! 요즘 시트콤 태희, 혜교, 지연이에 출연 중인 심은경도 영화 10억을 응원했는데요. 희순이 아저씨하고 같이 전에 영화를 찍었는데 오늘 10억 많이 기대되고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10억 화이팅! 그리고 얼마 전 이민호와의 결별 관련 언급으로 논란이 됐던 에이미도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은하 씨 보러 왔어요. 10억처럼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화이팅! 사랑해! 10억 화이팅! 10억의 시사회에 초대받은 스타는 또 있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의상에 흰색 볼레로를 입고 등장한 박솔미. 네, 박희순 씨, 박해일 씨, 고은아 씨 응원하러 왔고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요. 기대만큼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억 화이팅! 네, 10억 화이팅! 베이지색 가죽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하지원은 시사회에 늦은 듯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객석에 앉은 하지원은 10억이 생긴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10억 시사회 이민기 씨. 글쎄요. 갑자기 생긴 돈이라 좋은 일에 기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갑자기 생긴 돈은 쓰면 양심에 좀 걸릴 것 같아요.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 영화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지원은 얼마 전 송유나와 결혼한 새신랑 설경구와 같은 라인에 앉아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러블리한 물결펌 단발머리의 유인영도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민기 씨가 영화 찍었다고 해서 10억 보러 왔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금해놓고 조금 조금씩 빼서 쓸래요. 네, 10억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10억 화이팅! 얼마 전 영화 로맨틱 아일랜드에서 이민기와 호흡을 맞췄던 유진도 시사회에 함께했는데요. 저는 이민기 씨 초대로 왔습니다. 네, 정말 촬영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지금 떨리실 것 같은데요. 좋은 반응 얻어서 정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억 화이팅! 곧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로 브라운관 컴백을 준비 중인 윤은혜도 영화 10억의 응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아 씨 초청받아서 왔고요. 오늘 10억도 재밌는 영화도 시사회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기대되게 되죠. 굉장히 특이한 소재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들었는데 돈을 놓고 벌이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라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굉장히 독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고생한 만큼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네, 굉장히 잘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10억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드디어 시작된 무대 인사.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주연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민아입니다.
좀 부탁드리고 그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출발! 올림픽과 2002! 올림픽과 2002! 3, 4, 5, 4, 2, 5, 6! 기록이야! 대박나라! 바퀴 순도 대박나라! 시민으로 불만나라! 이날 10억의 출연진들은 화려한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색 슈트 차림으로 댄디함을 살린 박해일과 찢어진 청바지에 흰 재킷을 걸쳐 캐주얼한 매력을 선보인 박희순. 빌딩에서 10억을 다 현금으로 해갖고 한번 뿌려보고 싶은데요. 이날 가장 화려한 패션을 선보인 주인공은 독특한 롱부츠에 불륜감이 살아있는 블랙 앤 레드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신민아인데요. 명품 몸매라는 찬사를 받을 만하죠. 가운데 좀 오래 갈게요. 15, 화이팅! 남녀 8명이 방송국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10억. 오는 8월 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